네, 보신 것처럼 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교육청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이죠.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교육감님, 교육세 일부를 활용해서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교육청과 예. 논의가 좀 있었나요? 예, 사실 뭐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요. 그리고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반대하는 그 성명서를, 의견서를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 협의회, 이 교육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말 초중등 교육 예산을 가져다가 고등교육하고 평생교육에 나눠주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그런 조치다. 이게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에 대한 그런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시도교육청으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계획대로라면요, 교육감님. 교육 교부금에서 줄어드는 돈이 한 3조 6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 교육 현장에 어떤 직접적인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시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 이제 교육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인 수가 준다고 국방비를 줄이냐? 오히려 말하자면 국방 체계를 더 현대화하고 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는 이런 조치를 위해서 더 투자가 필요할 수 있는데 군인 수가 준다고 국방비를 줄이냐?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교부금이 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대개 초과 세수가 나온 거거든요. 대개 이제 기재부나 여기서 추계를 잘못했다고 해서 이제 비판도 받는,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은 말하자면 세금이 거쳐서 이 법에 따라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교육청이 교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추가 세수로 인한 그 추가 교부는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도에 나누어지는 추가 세수로 인한 것은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왜 교육청에 있는 예산만 이러냐. 그래서 사실 교육청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세수가 높아질 때가 있으면 뭐 시설 환경 개선 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비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1, 2년. 또 어떤 때는 세수가 현저하게 낮아졌던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종의 완충과 버퍼 기능을 왜 교육청한테는 기대하지 않냐. 그리고 남으니까 줄이고 이렇게 가져다가 다른 데 나눠주고 이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들을 교육감님들이 되게 갖고 계십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주셨던 말씀이 뭐 미래 교육이나 우리 아이들의 돌봄 이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죠, 항상. 예,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대개 이제 3.6조, 3조 6천억 정도 이제 이전시키겠다, 전용시키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 1조 한 5천억 정도 해서 한 5조 원 정도를 이쪽으로 이전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예컨대 이제 3조 6천억이 되면 서울시로 치면 한 10분의 1 정도 되니까 한 4천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가 감이 좀 안 오실 수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 보면 한 학교, 공립학교의 운영비가 한 4조에서 6조 됩니다. 4억에서 6억 정도가 학교의 운영비로 교부됩니다. 그럼 이제 4천억 원을 2천 개 학교로 나누면 한 2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영비나 돌봄, 말씀하신 돌봄, 교육활동 지원, 뭐 기초학력 문제, 인공지능 시설 개선 뭐 이런 것들에 한 반절이 깎일 수 있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물론 뭐 전체 예산에서 일부가 깎이니까 다른 걸로 보충은 되지만 굳이 대비해서 얘기하면은 공립학교 학교 운영비의 반절 정도가 깎일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초중등 교육에 대한 어떤 투자와 미래 교육으로의 어떤 전환에 있어서도 예산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학교 교육에 실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예.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이시잖아요. 예, 우리 협의회 그렇습니다.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일단 저희는 좀 협의를 하자. 뭐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이제 이런 갈등하는 교육 의제라든지 중장기 교육 의제를 토론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서 논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의 재정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등록금이 거의 굉장히 오랜 동안 그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공법으로 예를 들면 초등등교육 재정교부금법처럼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을 정식으로 제정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만일 이제 초등등교육 재정을 다른 데로 써야 된다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출산 시대에 유아교육, 무상유아교육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무상보육일 수 있잖아요. 보육과 유아교육에 있어서는 완전 국가책임, 무상 국가 지원체제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관할하는 영역이니까, 교육청과 교육부가 관할하는 영역이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 투자를 하자. 그러면 그래도 갈등이 적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초등등교육을 떼다가 대학을 주거나 등교를 떼다가 평생교육을 주자 그러면 이게 합의도 잘 안 되고 갈등만 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저출산 시대에 무상유아교육, 무상보육 차라리 그런 전향적인 방향에서 투자를 확대하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무상교육과 또 미래교육, 돌봄 이런 과제가 많죠. 결국은 학생 수가 문제가 아니라 교부금은 공교육의 네.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자원이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예. 교육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